이 잔 마시면 구독하는 거다. 여수 국동의 서광수산이라는 곳에 오늘 대광어를 한 마리 받으러 왔습니다. 야, 여기가 천국 아닐까요? 고다리랑 막 와 이거구나. 오, 저쪽은 남성도. 참도. 얘들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수영을 하네. 빵어. 자, 이 대광어 중에 한 마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녀석으로 갑시다. 지금 거품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, 오, 이 녀석이 좀 조만. 자. 너로 정했다. 자, 4kg 짜린데요. 피를 여기서 이제 바로 빼가지고, 4kg 짜려. 가격은 여러분들, 이게, 도매로 하면 키로당 14,000원인데 소매로 와가지고 이렇게 구매하실 경우는 이제 키로당 3,000원 정도 더 추가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피를 좀 뺀 다음 바로 씻어서 이제 가져가서 회를 한번 좀 일단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크기가 엄청납니다, 여러분들. 와. 자, 여러분들 오늘 오늘 또 회 뜨는데 고생해 주실 우리 또 조지스 씨 사장님. 지금 다리 다치셨는데 네, 지금 부상 톤으로 갔다 가지고 또 예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가운데 또 뼈 있는 부분 또 바로 딱. 네, 가운데 뼈가 있어가지고. 아. 참 저번에 방어 때는 좀 버벅거리시더니 또 네. 또 한 번 또 영상 나오셨다고 지금은 또 능수능란하게 또 잘 어떻게 뜨시네요 또. 여기서 또 안 될 수 있어서. 아, 됐다. 아우, 야, 기가 막히게 떠졌네요 또. 한번 나와봤다고 기대를 안 하겠네. 야, 소리.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네. 야. 기가 막히네. 자, 이 상태로 저는 이제 가져가서 먹는 걸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저 시슴 묵은지, 저희 집 시슴 묵은지인데 이걸 그 참기름 살짝 그 소량의 참기름에 좀 재워놨어요. 비벼가지고 좀 재워가지고 이것도 광어회 또 싸먹으면 맛있거든요. 그리고 이건 국내산 해삼 내장 젓갈입니다. 대천항 바다마트라는 그 업체 이름이 있는데 2만원대 예. 그리고 2만 몇천원대에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. 국내산입니다. 용기 담으니까 요만한 크기에 들어간 거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구매 내역을 보니까 22,000원에 구매를 했더라고요. 이게 또 회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. 그리고 항상 저 작은 칼로 회를 썰어 먹는 모습이 좀 보기 뭐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대로 된 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이야, 어마어마하죠? 예. 뱃살, 예. 등살. 예. 자, 여러분들 떠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와, 회가 어마어마합니다.
손 깨끗이 씻었고요. 회가 어마어마합니다. 등살 와. 이건 뱃살입니다. 흰 기름기가 살짝 있고. 근데 광어는 뱃살도 그렇게 막 많이 기름지지 않아요. 다른 참치나 이런 거에 비하면. 예. 그리고 이거는 등살. 아,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등살 부분. 그리고 여기 좀 약간 이 옆에 부분 여기가 쫀득한 게 굉장히 맛있거든요. 예. 보시면 이 부분. 근데 요거 지금 제가 꺼내놓고 천천히 먹고 하면 이게 선도가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 여기서 일단 보여드리고 뱃살 하나, 등살 하나 해가지고 일단 먹고 부족하면 더 썰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다 먹으려나 모르겠네요. 등치에 맞게 요만큼씩 먹을까요 여러분들? 이렇게 해서 내장 자세 싹 샤워하듯이 적셔서 쏴쏴쏴. 생각보다 많이 질기지 않아요. 두껍게 먹어도 조금 냉장실에 숙성을 한 상태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씹지 않아도 잘 들어갑니다. 와. 그래서 회를 하나 딱 싸서. 근데 이거 지금 김치가 너무 크죠? 회를 좀 더 잘라야겠죠? 자, 오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호호호, 3세컨 룰. 주웠어. 쏴쏴쏴. 생각보다 도톰하게 해도 먹어도 괜찮은데? 많이 막 씹는데 막 엄청 막 질기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. 턱도 안 아프고 배쪽살이라서 그런 것 같고.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있죠? 봐봐. 와,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. 자, 여기 먹는 게 좀 불편하셨으면 여기 이 부분. 이 부분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. 여기가 좀 쫀득한 식감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를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뭐 맨날 먹을 줄만 알았지 회를 썰어보거나 그런 적 많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미숙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답답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쏴쏴쏴. 해삼 내장에 한번 먹어볼게요. 아삭한 김치 식감과 좀 시원한 느낌이 맛이 괜찮네요. 요 기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. 다 다음으로 국내산 해삼 내장 젓갈. 와, 아 이거는 짭짤하면서 고소한 풍미 쫙 퍼지는 게, 와우.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입안에 좀 껴요. 안쪽에 껴요. 밖에 끼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입안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빼면 조금 비위생적이니까 최대한 혀 운동을 해가지고. 한동안 안 썼더니 굳었네요. 아!
이 어마어마한 이 지느러미 쌀을 사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김치롤에 싸서. 먼저 어떠신 분들은 이거 보고 야 쟤 먹을 줄 모르네, 회를 저렇게 먹어, 조그맣게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이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이제 큼지막하게 가지고 한 입 딱 가득 들어간 회의 맛을 좀 이렇게 대리만족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합니다. 이렇게 먹으면 또 크게 크게 먹으면 또 크게 크게 먹으면 맛이 있고 또 쏴쏴쏴. 와, 아 근데 이거는 되게 김치랑 궁합이 맞아요. 쫀득하면서도 뒤에 기름짐이 싹 와요. 그럼 그걸 김치가 싹 그 안에 시원한 느낌을 싹 감싸줘요. 아, 여러분들 아까 제가 뜯을 때 이로 뜯을 때 잘 안 뜯긴 거 보셨는데 여기 살짝 보면 기름막이 좀 있어요. 요게 잘 안 뜯겨요. 그래서 아까 찢겨보기에는 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예. 근데 잘라가지고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살짝 이번에 약간 얇게 하나 잘라서 먹어볼까요? 진짜. 와. 아. 근데 진짜 회는 광어만한 회가 또 없어요. 많이 비싸지 않고 좀 무난하고 맛도 있고, 예. 그래서 좀 쉽게 또 잘 접할 수 있고. 와, 회 두께 보세요, 여러분. 자, 적셔가지고. 아. 아, 거기다 김치까지 하나 딱 들어가니까 거의 퍼펙트네. 아. 야, 김치 열일한다. 네. 해삼 내장적도 열일하고, 역시 광어도 열일하고. 하. 절대 장담하는 건 여러분들, 이 회를 왜 4kg나 떠와가지고 낭비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다 먹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버리진 않습니다, 여러분들. 심지어 뭐 라면 끓일 때 해가지고 넣어먹든 어쩌든 진짜 다 먹을 겁니다. 네.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뱃살 다음으로 등살을 싹 썰어서. 자, 또 아까 어떤 분이 묵은지 한번 크게 먹어달라 라고 하셨는데, 자, 묵은지 요만큼 정도 싸먹으려면 좀 더 커야겠죠? 네. 요만큼 정도는 대줘야. 응? 쏴서사. 편집자야, 자막을 이렇게 넣어줘. 백비는 안 좋다. 허세 부리다가 똥망한다. 편집자 자랑 좀 해주세요. 우리 편집자 자랑해요? 우리 편집자는 말입니다. 저의 건강과 안위를 생각해가지고 제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런지 어제 올라왔을 영상을 안 올리고 다음날 올리더라고. 형 하루 좀 더 쉬어가세요 이러면서. 네 얘기하는 거야, 너. 이 잔 마시면 구독하는 거다. 방금 이 정도 크기가 딱 좋다는 것 같죠. 자, 여러분들 요거 회에 남았던 거 지금 이제
적당한 크기로 썰어가지고 이 상태로 해가지고 좀 이제 와서 좀 보면서 좀 즐기려고 합니다, 여러분들. 정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. 절대 나무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, 여러분들. 그 회를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? 길다랗고 맛있는 회 두 장을 올리고 시그니처 술사마 메뉴가 빠지면 안 되겠지요? 쏴쏴쏴 자, 회 좀 남았던 거 냉장고에 잠깐 놓았는데 새벽에 좀 출출해가지고 예. 그거를 김치랑 청양고추 넣은 라면에다가 예.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서 예. 샤브샤브식으로 남은 회 여러분들 절대 안 버립니다, 여러분들. 광어살을 넣은 라면 완성. 새벽에 먹는 라면은 이렇게 최대한 좀 약간 자취방 분위기 나게 카메라가 아닌 폰으로 갔다가 아우 국물이 좋다. 아, 매운탕 국물 느낌 좀 나네. 아. 아우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우린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